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청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래제의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비즈니스 프로포절, 이것도 거래제의고, 오퍼, 청약도 거래제의라고 했어요. 두개 구별하셔야 된답니다. 자꾸 말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세요. 청약은 그냥 거래제의가 아니고, 법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 셀러가 거래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이어가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는 셀러가 청약을 했을 때는 매도 청약, 셀링 오퍼라고 부르고, 바이어가 청약을 했을 때는 매수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실제 무역에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거래하자라는 제의를 하는 수도 있고, 물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래 제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어서 셀링 오퍼가 많다 또는 매수 청약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통계 데이터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확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은 매도 청약이 조금 많은 거는 사실이겠죠. 특히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거래 제의서를 올려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기관, 어떤 곳을 중점으로 해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매도 청약하고 매수 청약하고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발행이 되면 국내 발행 청약, 외국에서 발행이 되면 국외 발행 청약,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청약은 거래 제의는 거래 제의인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청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하면은 바로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청약서에는 어떤 물품을, 기본적인 거래 조건들 다 들어가야 돼요. 얼마의 가격에, 몇 개를, 어떤 대금 결제 방식을 이용해서 언제 선적을 하고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되면 우리는 분쟁은 어떤 절차로서 이행을 할 것인지, 보험은 셀러가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기본적인 조건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100% 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그게 계약의 체결이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승낙은 바로 계약의 체결, 에그리먼트 합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은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이 확정력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얼마에, 몇 개를, 언제까지, 어떤 대금 결제 방식을 동원해서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련되어지는, 계약 관련되어지는 내용들이 청약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들어. 그래서 바로 계약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계약이 체결,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정력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 청약이라는 거하고 프리 오퍼, 자유 청약이라는 거 다시 두 개로 구별합니다. 보통 청약자는 우리가 오퍼러라 부르고, 피청약자는 앞으로 오퍼리라고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비엔나 협약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청약하고 관련되어지는, 승낙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내용들은 바로 비엔나 협약에서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사전에 우리가 조금 확인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퍼러, 오퍼리에 대한 개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확정력, 유효기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청약서 영문 중에 firm이라는 용어라든지 irrevocable, 취소불능이라는 용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귀삭게 취소불능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청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약가가 해야 되는 유효기간, validity, 유효기간이 들어가고, 취소불능적이라든지 확정적이라는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게 될때 우리가 이것을 확정청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확정청약이 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유효기간 내에는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동안에는
이제 피청약자가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어지느냐 체결되어지지 않느냐로 이제 그 관건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은 유효기간 내에 청약자가 함부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프리오퍼, 자유청약은 유효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청약을 낸 사람이 당해 청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청약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청약서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없는 프리오퍼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상대방에게 지금도 귀사께서 제시한 이 청약 내용대로 물품을 제공해 줄 수, 구매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좀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당의 물품 자체가 유가 변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가격 변동이 그 변화가 심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청약자가 확정 청약으로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품은 유가 변동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폭락을 하는 물품입니다. 언제 얼마만큼 가격이 올라갈지도 몰라요, 원자재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확정적으로 해서 거래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약자 입장에서도 취급하는 물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펌으로 갈지 프리로 갈지 잘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청약 중에는 카운터퍼라는 게 있어요. 반대 청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청약서의 조건 중에 일부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수락자가, 수락을 해야 될 당사자가 청약자에게 새로운 청약을 하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반대 청약, 카운터퍼라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물건하고 관련되어서 여러 개의 계약 조건을 써서 여러분에게 청약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보낸 조건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가격만 지금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낸 청약 중에 조건 중에 가격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경을 요구합니다. 혹시 10달러 또는 10센트 깎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시 제의를 하죠. 그럼 제가 제시한 여러 개의 조건 중에 다른 거는 만족스러운데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변경을 요구했죠. 그 의사를 저에게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공이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오케이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다시 그거는 너무 비싼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럼 뭐 5센트만 깎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또 청약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청약자의 조건 중에 조건상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걸 우리가 카운터퍼 반대 청약이라 불러요. 그럼 실제 우리 실무에서는 청약을 보내고 카운터퍼 이런 수많은 합의의 과정, 카운터퍼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이제 가격뿐만 아니라 수량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조건상의 합의를 거치는 여러 번의 카운터퍼가 오고 가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한 번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올리든지 내리든지 색깔을 바꾸든지 숫자를 늘리든지 이런 것과 같은 거래 조건상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제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카운터퍼예요. 카운터퍼가 발생하면 이전의 청약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카운터오퍼상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가격을 할인해달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관건이죠. 색상을 바꿔달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오퍼가 발생되면 원청약은 무효가 되고 이 카운터오퍼가 새로운 청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청약서상에 조건상에 변경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제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카운터오퍼 반대청약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오퍼 교차청약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역거래를 할 당사자인데 저는 판매할 거고 여러분은 살 거예요. 저는 셀러고 여러분 바이어입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시에 지금 청약서를 써요. 저는 물건을 파겠다는 청약서, 여러분은 물건을 사겠다는 청약서.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청약서 쓰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청약서를 보고 여러분도 청약서를 보냈어요. 동시에 교환됐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낸 청약의 내용하고 여러분이 보낸 청약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하지만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제로에 가까운 사태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법리적인 근거는 만들어 놔야 되죠. 그래서 양당사자가 상호 청약서를 서로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는데 그 청약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청약서 내용이 교환될 때 우리가 이것을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차 청약 자체가 계약이 체결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이게 계약 체결하고 관련된 유무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라별로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나라도 있어요. 그거는 각 국가의 개별 법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에는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이게 의견이 약간 분분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교차 청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는 셀링 오퍼, 매수 청약, 확정 청약, 확정량에 따라서는 확정 청약, 프리 오퍼. 그 다음에 카운터 오퍼라는 게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고, 지금 조건부 청약 안 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국외 발행 청약, 국내 발행 청약, 발행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뭐, 요거는 뭐, 그게 어려운 개념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뭐를 했는가 도외로 확인을 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컨디셔널 오퍼죠. 자, 청약, 을 제시할 때 청약서상에 다른 어떤 근거 단서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승낙을 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와 관련되어지는 내용, 특정한 청약서에 청약과 관련되어지는 다른 단서가 들어가는 청약, 우리가 이것을 조건부 청약이라고 불러요. 조건부 청약의 제일 대표적인 거는 세 번째 있는 거,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거죠. 그 확인,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일명 서브컨 오퍼라고 부릅니다. 그 오퍼 서브젝트 파이널 컨퍼메이션, 최종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이다. 실무에서는 서브컨이라고 많이 써요. 서브컨 오퍼. 자, 제가 청약서를 보내도 여러분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죠. 근데 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은 어떻냐? 제가 청약서를 보냈어요. 여러분 동의했죠? 그래도 계약은 체결된 게 아니에요. 청약을 낸 사람이 다시 승낙받은 사람의 서한 내용을 보고 그 동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서 오케이를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청약자의 최종 확인을 최종적인 조건으로 해서 그 청약을 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승낙자가, 오퍼리가, 피청약자가 동의를 한다라도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에요. 동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오케이 라고 응대해줘야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이죠. 반품 허용 조건부는 반품을 전제로 해서 청약을 하는 겁니다. 보통 월간지, 이런 잡지 같은 데 많이 사용돼요. 이번 달에 잡지가 특정 브랜드가 10만 부가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잡지가 10만 부 판매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없어요. 이번 달에 판매된 거는 특정한 사은품, 경품이 있었을 수도 있고 특정한 배우의 또는 특정한 디자이너의 어떤 인터뷰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매니아층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 부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는 그런 이벤트가 없다면 판매 부수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수입 잡지 같은 데 많이 사용돼요. 반품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조건을 해서 청약을 제시하는 것, 반품 허용부 청약. 점검매매는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BWT에서도 다뤘죠. 현품을 보고 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하겠다 구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매하지 않는 방식 거기에 적용하는 거죠. 점검매매. 피청약자가 당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더라도 청약자가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생략되는 거. 요게 이제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선착순 오퍼는 재고 범위 내에서 먼저 신청하는 분에게 뭘 주겠다고요? 물품을 주겠다라고 해서 청약서가 나왔을 때 선착순 오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잘 보셔야 돼요. Without Engagement라고 얘기해요. Without Engagement, 무하객 청약이라고 합니다. 자, 청약서를 낼 때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 가격 조건만 나가지 않아요. 나머지 모든 계약하고 관련된 조건들은 전부 다 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격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청약을 내고 승낙을 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물품이 그 주변 시장 가격, 시장 변화의 환경에 대해서 가격 변화가 굉장히 민감한 물품입니다. 또는 석유 원자재 계통이에요. 사실은 지금 청약서 낼 때 가격을 확정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동의하기 전에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런 경우에는 가격은 빼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만 청약서를 내요.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가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합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청약을 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without engagement, 무하객 청약이라고. 무하객 청약. 자, 그래서 조건부 청약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한 개 한 개 다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의 유인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의 유혹이라고도 하고 예비적 교섭이라고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청약하고 똑같아요.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언제까지 얼마의 가격에 대금 결제 조건은 어떻게 하고 포장은 어떻게 하고 분쟁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청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일반적인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받았을 때 이게 청약인지 청약의 유혹인지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거는 뭐냐면 청약을 보낼 때부터 피청약자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나 특정 다수 이미 정해놓고 보내는 경우 그때는 우리가 청약이에요. 근데 불특정인, 불특정 집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청약서를 보냈어요. 그건 청약서가 아니고 청약의 유인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 불러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 전자제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자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ABC 상사, XYZ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럼 그건 청약이에요. 근데 LKY210, LKY212, LKY213, LKY214, LKY210, LKY216, 217, 218, 219 실제로 이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자제품을 지급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뭐예요? 단체 메일로 해서 통으로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전자제품 지급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 아닌지 전자제품 취급하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면 거래 제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청약의 유인, 예비적 교섭이라 불러요. 예비적 교섭. 그래서 청약과 청약 유혹은 서류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신자가 정해진 기업, 정해진 집단, 정해진 다수인지 불특정인, 불특정 집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약이다 아니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자, 청약의 효력 발생, 요거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청약뿐만 아니고 앞으로 승낙할 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고 관련되어서는 보는 관점이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에서 세 개가 있어요. 요지. 이거 써야겠죠. 요지주의. 근데 오늘날 요지주의는 거의 안 써요. 자, 발신주의. 실제로 문서가 발송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발신주의. 문서가 도착이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게 도달주의예요. 그럼 청약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도달주의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도달주의예요. 지금 제가 특정한 단어를 또 반복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거 느끼셨죠? 모든 국가가 도달주의다. 틀렸어요. 거의 모든 국가가 도달주의다. 거의 모든하고 모든은 달라요. 그냥 모든 하면 예외가 없어요. 거의 모든 예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딘지는 확인이 안 돼요. 이 지구상에 도시문명 국가를 가진 국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아프리카 5만 대 들어가가지고 30명이 한 개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락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가서 일일이 다 도달주의인지 발신주의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리적으로 얘기할 때도 모든이란 표현 안 써요. 거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청약의 경우에 도달주의 입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객관식 문제에서 그냥 모든 국가들이 도달주 입장이다. 틀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청약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승낙은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청약의 경우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도달주예요. 그래서 효력 발생은 일반적으로 도달주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력은 언제 때 소멸되느냐? 청약은 취소도 되고 철회도 돼요. 취소나 철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효력이 소멸됩니다. 철회하고 취소의 차이점. 어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당의 효력을 없었던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 불러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을 없애는 걸 우리가 철회라 불러요. 철회. 청약은 취소도 되고 철회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요즘 국제거래를 할 때 이메일을 쓰죠. 그런데 이런 법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서한 우편밖에 없었어요. 우편은 일반 우편이 있고 좀 빨리 가는 등기 속달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서한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보다 빠르게 등기나 속달로 뭡니까? 먼저 보낼 수 있어요. 어떤 편지를.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것도 이 도착하면 효력 있잖아요. 얘 도착하기 전에 뭐예요? 앞으로 며칠 뒤에 도착할 서한 내용은 무효다. 이렇게 보낸 거. 그게 철회예요. 철회. 근데 오늘날은 어렵죠. 이메일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팍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현실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워낙 발달되기 때문에 국제거래할 때도 이메일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하고 좀 동떨어졌지만 원래 만들어진 취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법적인 용어는 우리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무역계약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법리적인 민법적인 사항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철회하고 취소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상식적인 법적 용어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효력을 없애는 것을 철회라 부르고 법적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효력을 없애는 것을 취소라 부릅니다. 청약은 취소도 되고 철회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청약서를 보는데 여러분이 싫어! 거절했어요. 리젝트 했어요. 청약이 거절되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확정청약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나면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 청약이 발생했어요. 반대 청약할 때 얘기했어요. 원 청약에 대해서 조건상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약이 반대 청약이고 반대 청약이 발생되면 원 청약은 무효가 되고 반대 청약에 새로운 청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반대 청약이 발생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이죠. 당사자가 사망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제가 청약서를 냈는데 제가 죽고 빚어요. 여러분이 동의해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발생 안 하죠. 와, 여러분 일단 죽으면 어떻게 박수 맞히겠죠. 야, 잘 됐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낸 당사자가 사망을 했어요. 끝났어요. 예. 좀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했고 유효기간인가.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후발적 위법이 됐어요. 후발적 위법. 보통 수출이 금지 조치 같은 거예요. 수출이 금지 조치 같은 거. 제가 청약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구매하시겠습니까? 해서 청약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청약을 낼 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수출국이든 수입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물품 자체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그 국가에서 불법으로 선정을 해버렸어요. 수출이 금지 조치가 발생했어요. 여러분이 동의를 해도 제가 물건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의를 해도 이 물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물품 거래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약을 낼 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후발적 뒤에 발생된 수출입 금지와 청약을 낸 이후에 그 이후에 뒤에 발생된 어떤 문제 때문에 거래를 하면 위법이 되는 거. 우리가 이것을 후발적 위법이라 불러요. 후발적 위법.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입 금지 조치가 해당됩니다. 수출입 금지 조치. 이렇게 되면은 청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청약은 취소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철회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취소하고 철회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그림 예시인데 보통 청약서 이렇게 보내는데 정해진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표로 나타내야 된다. 이런 원칙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쭉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표로 나타내면 조금 뭐예요? 눈에 좀 잘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무역회사에서 표로 나타내는데 꼭 표로 안 나타내도 돼요. 나는 표로 안 나타내서 그냥 글자로 쓸 거야. 쭉 써도 상관없습니다. 무역은 뭐라고요? 무역계약은 불효식이에요. 형태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립션을 표로 나타내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거 다 우리가 국제 서류는 엑셀로 많이 쓰죠. 한글 문서 안 씁니다. 또 한글 문서로 보내는 생각하지 마세요. 다 엑셀로 써요. 한글 문서로 보낼 때는 PDF 파일로 바꿔서 보내세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 국가가 한글 프로그램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써가 보내면은 그 알 수 없는 뭐 바이러스 이런 걸 취급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만들었을 때 PDF 파일. 근데 대부분 무역회사 가면 싹다못 써요. 전부 엑셀로 문서 다 만듭니다. 계약서보다 송장이든 모든 무역서를 다 엑셀로 만들죠. 국제적으로 다 엑셀 써요. 그래서 다 엑셀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엑셀로 만들다 보니까 표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죠. 그리고 청약서에는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명하고 모든 계약서는 쓸 때, 모든 서류는 만들 때 서류의 어떤 위치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작성일자 다 써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서류는 작성일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서명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보면 작성일자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서면상의 작성일자 상당히 중요한 법률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 작성일자를 정확하게 써놓는 것이 좋습니다.